물이 여기는 항상 안 마르는 거죠? 안 말려. 꽉 찼네. 예. 옛날에 이건 몇 세대가 드시던 물이에요? 열매 따고 왔다. 아, 이거 하나로 다 드셨구나. 아, 근데 이 못 나무 밑에 산비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이. 예. 아, 근데 완전 약수네, 약수 완전. 여기 집에는 물이 안 나. 안 나, 안 나. 네. 너무 맛있어. 물 여기서 퍼다가 드셨나요? 여기서 계속 퍼다 드셨나요? 무료밖에 없어. 나도 여기다가 퍼가야 되겠다. 어머, 어머,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 물통 귀한데 얼른. 예. 일단만 뿌리 또 빼주세요. 그게 두 대가 오더라. 두 대가 오냐? 아니 이게 지금 다섯 대짜리거든요. 이건 다 저건 두 대가 오더네. 아, 저건 두 대가 오. 아, 다섯 대짜리. 그게 옛날 다무지 한데 그 뭐지? 이건 작아서 들고 갈 수 있겠다. 이제 그만 담으셔도 되지 않나? 통이 여러 개니까. 많이 가득 담아요. 가득 담아. 이 그릇이 저기 새거니까 물도 새물이야. 아, 새물. 아주 맑 맑은 물. 새물은 뭐 새푸대 담으라고 뭐 새것은 뭐. 예. 엄청 맑고 깨끗해. 좀 맞네요. 예. 완전 약수네, 약수. 저거 중간에 툭 저거 있지 않나 뚜껑? 중간에 여기 물이 시원하게 시원하다. 돌도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저쪽에 지게에다 먼저 올리고 이제 그만 그만 드세요. 네. 제가 해도 돼요. 자, 할아버지가 앉으시라고 하고 앉아 계시라고. 제가 할게요. 어, 우리가 뭐 여자들 뭐해? 아니면 저 촬영 못 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저기 봐봐. 우리가 불청객이야. 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다섯 번 왔다 갔다 해야 될까 봐요. 한 통을 그쪽 다 못 들어서. 네. 이따가 또 좀 쉬었다가 또 왔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이러고. 그리고 이 빨간 거. 응? 우리 하나 치고 가자. 가득 담아, 가득. 이 샘물이 할아버지가 와서 이걸 팠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아, 원래 샘물 있었죠. 있었어요? 여기 있지 않고 나물통화가 장품 만든. 아, 나물통화가.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샘물다 했거든. 야. 물이 새지. 그러니까 저백에서 샘을 해야 물이 안 새지. 원래 이런 것도 물이 좀 많아. 안 맑은 거 좀 봐. 엄청 맑은데. 물을 먹어보. 아, 내가 가져올게요. 또 이거 한 개 5천 원 빼 안 해요. 가져오기가 이제 소주 소스에 들어갈 물. 어, 소주 소스에 물 들어가. 그냥 물 막 퍼도 돼. 아, 오늘 왜 서울 사람 몇 명이야? 세 사람이야. 서울, 서울, 서울. 성남. 이런 것도 우선 뭐 이제는 왔다가 5번 주고 오잖아요. 영월 뿐이야. 영월 그 뭐지 저 됐을까? 세종대왕 그거 재난 사람. 제가 들을게. 제가 들을게. 영월 장르에 그 있다가 이렇게 끝났다 하더라고. 내가 다 아우리는 사람이야. 생각했지? 물 먹고. 물 한 모금. 물 먹고 천천히. 뭐 이제 올라가면 할아버지 다시는 우리하고 못 와.
우리만 와 있지. 우리 어떤 물 가지러 오고. 하나도 안 되는데. 그쪽에 뭐 도깨비님 받은 한지 물이 있더라고. 물 맛은 다 간다고. 물이 달지야 막. 예. 그렇죠. 학생 사람들 이거 해놓은 거 이게 상상을 못하는 물이야. 진짜 이 물이 태백군이라는 누나한테 우산이었는데. 근데 여기는 폭포로 났는데.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서 그 나도 물 좀 떠줘. 삼다수 저리 가래. 삼다수 게임이야. 뭔 시간에? 물 맛이 너무 좋아. 산에서 나온 물이라 더 맛있을까요? 야, 산산물 아니에요, 산산물. 물을. 아니 근데. 자, 오늘 물어 생명 연장수. 생명 연장수. 연장수. 여기다 우리가 이 물을 잡수시고 연명수. 연명수. 좋다. 다음에 여기 써다 간판 붙여놔요, 연명수. 써서. 연장수. 이거 자고 달어. 그럼. 너무 많이 먹으면은. 어려서 안 돼. 젊은. 옛날에 전설 속에 나오는 그 샘물이네. 이거 하나씩 들을 수 있어? 네. 장수정. 장수정. 그 샘물 이제 동깨미가 물 좀 온도가 좀 미지근하지만 여름 초지래. 초지에 못 낀다고. 예. 새벽에 돼가지고. 그쵸. 안쪽은 물이 의지 안 해요. 그 산정 지금 이모가 여러분 차가 좋으면 되는 아 그럼 엄청 물이 좋지.